네, 코로나와의 전쟁 끝나지 않았고요. 면역력을 계속 길러야 됩니다. 면역력에 이것만한 거 없죠. 환신. 17가지 좋은 거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삼 물론이고요. 동충하초 등등 몸에 좋은 거다 들어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인데요. 밤에 자다가 깨시는 분 있죠? 화장실 한번 가시려고. 요거 저녁에 한 두 알 드시고 자시면요. 아침까지 푹 주무십니다. 마침 끝내줍니다. 네, 애국 기업이에요. 드셔보시고 말씀하세요. 파격 2 플러스 1 행사합니다. 드세요.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도는 고견은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인 이우연 경제학 박사의 글이 SNS를 달구고 있습니다. 제목이요. 일제시대 강제징용 어디까지 사실인가? 일본의 손해보상금을 요구할 권리는 더 이상 없다. 이런 제목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시작한 뒤 1939년 9월부터 조선인을 동원하는 노무동원이 시작되었다. 노무동원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모집 또는 관알선이었다. 모집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가 직접 모집 광고 등을 통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고 관알선은 조선총독부 등 관청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기업체를 돕는 방법으로 기업체의 소요 인력을 충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노무동원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징용이다. 하지만 징용은 사실 1944년 9월부터 불과 몇 개월간 시행되었다. 징용 이전 모집과 관할선 단체에서는 조선인이 노무동원에 응하지 않더라도 일본 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했다. 강제가 아니다. 1939년에서 40년에 한반도에 큰 흉작이 들었다. 이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이 계획한 인원의 몇 배가 넘는 조선인들이 노무동원에 지원했다. 한편 징용은 전쟁 말기 1944년 9월 이후부터 시작되었고 이 미 공군이 한일 해협을 장악하는 1945년 3월에서 4월경이 되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만 실시된 것이고 일본으로 간 조선인 근로자 72만 4천여 명 중에서 징용으로 간 사람은 10만 명 내외로 추산된다. 징용을 포함하여 일본으로 간 조선인들은 어떠한 노동과 생활을 했는가? 당시 신문철만 뒤져봐도 쉽게 알 수 있겠지만 당시 대부분의 조선 청년들은 산업과 문화에 앞섰던 일본을 동경했다. 그래서 그 이전은 물론이고 심지어 징용이 실시되고 있을 때조차도 고액의 비용을 들여 작은 배를 이용하여 목숨을 걸고서 일본으로 밀항하려는 조선인들이 많았다. 일부는 성공하였지만 일부는 현해탄에서 숨지고 말았다. 탄광이건 공장이건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은 요정, 극장, 영화관 등 각종 문화생활을 즐겼으며 고향의 송금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다. 유학에 가고 도박에 돈을 탕진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여기에서 문제의 초점은 지금 우리가 과연 근본적으로 일본 기업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결론을 미리 얘기하자면 전쟁 중 일본으로 간 근로자들이 일본 기업들이나 그 누구에게도 금전을 요구할 권리는 더 이상 없다. 그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1939년 9월부터 1944년 9월까지의 노무동원 시기는 물론이고 이후부터 1945년 4월경까지 실시된 징용 시기의 경우에도 조선인들은 임금 등 재반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했다. 둘째, 박정희 정부는 1975년에 일제시대 노무동원 징용에 해당되는 한국이나 그 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한일협정 당시 일본의 청구권 경제협력 자금으로 제공한 무상 3억 달러와 차관 5억 달러 속에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박정희 정부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측의 이러한 인식은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확연히 나타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셋째, 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총 4,800억 원이 노무동원 또는 징용 대상자에게 위로금으로 지급되었다. 이때 노무현 정부도 배상금을 일본에 청구한다는 발상이 없었다. 그들은 1차로 일본에서 기업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았고 2차로 박정희 정부 하에서 배상금을 받았고 3차로 노무현 정부 하에서 위로금을 또 받았다. 이런 이유로 한 근로로 세 번의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말이 나왔고 실제로 그러한 이해가 없지 않았다고 한다. 세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미불금 문제다. 한국에서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만 7년간 일본으로 간 72만 4천여 명의 조선인 노무자가 일본 기업들로부터 받지 못한 미불금이 거대한 액수라고 알려져 있다. 한국인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보수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바로 뒤에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산하여 받아오지 않고 서둘러 귀국한 한국인들이 많았다. 바로 이 과정에서 미불금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것이다. 실제 미불금 내역을 보면 임금보다 적립금과 같은 다른 항목들의 액수가 훨씬 많다. 이것도 1945년 8월 15일 직전까지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국 거액의 미불금이 남아있다는
환상은 일본 기업이 조선인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역사 왜곡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 미불금은 실제 얼마나 되었을까? 대략 계산해서 3, 4개월치 월급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탁 문서라는 자료를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거액의 미불금이라는 신화가 생긴 것은 자료 조사를 게을리한 연구자들 탓이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쓰고 쉽게 믿어버리는 정부, 언론계, 교육기관들 탓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 설사 미불금이 대단히 많았다고 하자, 이 미불금은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지불한 배상금으로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박정희 정부에 지불한 경제협력자금, 대일청구권 자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더 큰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척 넘어가고 있다. 미불금 액수는 조선인이 조선에 남겨둔 사유재산, 즉 농지나 집, 공장과 같은 부동산이나 각종 재산들과 비교하면 고작 수천분의 1, 수만분의 1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개인청구권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면 일본도 그러한 주장을 못할 이유가 없다. 15만 명가량의 한국인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일본에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치자, 이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인들이 한국에 남겨두고 온 재산을 청구한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필자는 미불금 청구가 단연코 지극히 한국에 불리한 행동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일본이 당시 한국에 두고 간 재산은 당시 한국 국부의 9% 수준으로 추정된다. 미불금으로 돌려받자고 지금 부산이나 경상남도 수준의 국부를 일본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면 과연 이런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인가? 일본에는 공탁 문서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을 것이다. 한국에 줘야 할 것도 이렇게 철저하게 기록해 놓은 일본이 한국에 받아야 할 것은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기록해 놓았을 것인가? 일본인들도 개인으로서 하나씩 청구서를 들이밀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이우연 박사가 썼는데요. 우선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1987년도에 안병직 당시 서울대학 교수, 경제학 교수가 이제 만든 건데요. 지금 그 유명한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죠. 이용훈 교수. 이용훈 교수도 여기 아주 굉장히 주체자로 있고 애국 사관을 설파하는 훌륭한 연구단체입니다. 여기에 이제 경제학 박사 이우연 박사가 쓴 것인데요. 아주 잘 일목요연하게 역사적 사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잘, 법적 문제를 잘 정리했네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노무동원의 값을 이미 세 차례나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걸 자꾸 떼쓰고 청구하고 이러면은 반대로 일본에서 여기 놓고 간 재산을 달라고 그걸 청구하기 시작하면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거죠. 이건. 불과 세 달치, 네 달치의 봉급 못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받았잖아요. 세 번이나. 근데 그걸 못 받았다고 지금 우기면 세 달치, 네 달치 봉급이 아니라 여기 두고 간 공장, 농지, 주택, 그 다음에 땅 이런 거 보상해달라고 하면 그 천문학적인 금액을 우린 감당을 못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우연 박사의 깔끔한 정리, 이게 좀 우리 우파들도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소개하는 건데요. 왜 우리 일본의 손해보상금을 요구할 권리가 더 이상 없는지, 이런 역사적 진실, 그 다음에 일본과의 맺은 그 이런 조약, 그 다음에 이미 지불된 내용, 더 이상 떼쓰지 맙시다. 그리고 좌파들이 이거 뭐 일본 문제 가지고 죽창가 부르고 그러면요, 이런 내용을 조목조목이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이나 받았잖아. 에이 진짜 그만합시다. 이제 쪽팔리는 줄 알아. 이제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부가 이제 잘 살게 됐는데 지질하게 그 왜 그래 진짜. 다 받아놓고 왜 또 받으려고 그래 진짜. 쪽팔려 죽겠어요.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계 시민들한테 쪽팔려. 저 한국 사람들은 저거 다 합의해놓고 다 해놓고 또 받으려고 그러고 또 떼쓰고 또 사과하라고 그러고 아주 싱글싱글해. 아주 나 쪽팔려 죽겠어. 이제 그만하자 진짜.